자, 우리 소지 1억이 지은이 지금 놀이시간 끝났어요. 한 시간에 네. 한 칸씩 지금 그대로 놀이시간 끝났어요. 여기는 대형견 놀이터고요. 옆에는 소형견들이 나와있어요. 다음에 우리 시진이 깜돌이 얼른 나와라. 신기한 거는 뭐냐면 놀이터에 하루에 세 번 나오는데 날마다 나올 때마다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소망이는 어렸을 때 길거리에 버려져서 교통사고로 다리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장애가 있어요. 자, 우리 수진이, 수진아. 우리 수진이는 어렸을 때 저기 5년 전 개농장에서 구조되어 왔어요. 그래서 아빠만 따라요. 봉사자들 오시면 도망가. 우리 깜돌이는 두 살 때 그 주인께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얘가 오갈 데가 없이 또 굶주림에 시달려가지고 저희 쉼터로 왔어요.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네요. 10살 먹었어요. 다음에 우리 수진이 아빠 브라기 수진이에요. 아이고 수진아 재밌게 놀아. 수진이랑 우리 친구들 한 시간 동안 여기서 놀고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호두하고 햇님이 나올 거예요. 네, 우리 깜돌이가 지금 열심히 관찰 TV로 구경하고 있네요. 여기 대형견 놀이터에는 이렇게 관찰 구멍이 있어요. 관찰 구멍을 보면 생추어리에 있는 오리 닭을 구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안에 오리 닭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구멍으로 볼 수 있도록. 네. 야, 이게 펜스에다가 구멍을 12개를 털어놨어요. 심심할까봐 구경하라고. 그리고 얘들이 땅 파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파이프로 다 막아놨어요. 혹시라도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우리 생추어리 아이들 열심히 땅 파면서 먹이 활동하고 있네요. 자, 이상으로 우리 대형견 아이들 놀이터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자, 이따 한 시간 후에는 우리 호두하고 햇님이 나오고요. 두 시간 후에는 우리 곰순이, 곰돌이 나오고, 자, 세 시간 후에는 우리 풍경이, 우리 빨강이, 네, 우리 신혼이 나올 차례예요. 조금만 기다려. 네, 우리 하루에 세 번씩 나와도 계속 나오고 싶어해요. 네, 요 반대쪽에는 우리 소형견들이 나와서 재밌게 놀고 있어요. 자, 이상으로 우리 대형견 놀이터 풍경 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